여러분 다들 지금 공직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참 누구시죠? 아, 세반테스. 우리 세계에서 제일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제외한 세계에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들을 한 10가지 들으려고 하면은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세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 하면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전 세계 우주인이 다 돈키호테 하면은 다 세반테스, 돈키호테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세반테스는 여러분처럼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던 공직 희망자였습니다. 무제 방대에서 운수물자 제공하는 관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이직 말탄 세무공무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세무공무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세무공무원하면 여러가지 또 비리 관련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세무 관련, 돈과 관련된 비리로 인해가지고 세르비아에 있는 아주 열악한 감옥소에 투옥이 됐습니다. 자, 공무원 시간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 이제 정년 퇴임하면 연금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나이에서 세무 관련 비리 혐의로 세르비아의 감옥소에 투옥이 된 거예요. 투옥이 됐을 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통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투옥되게 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지어주고 거의 생각대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내가 석방된 이후에 우리 자식 죽어보자! 내가 간단히 끝내줄 거야!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그와 같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감소 생활이 괴로울 거예요. 그렇게 하느라 자기 자신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를 감옥에 오도록 만든 사람에 대한 원망 지어주의 시간 속에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우선 제일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 인체에는 12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우리 인체에는 건강한 사람이 되면 12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 두뇌의 센트럴 타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는 이 두뇌의 1조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타인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전 120조개의 세포,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부정적인 작용을 즉각적으로 시작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해내기라는 가장 원천적인 원인이다. 그렇게 되면 어두운 표정이 나올 테고 또 여러분의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악성 호르몬 스트레스도 나오게 될 테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해롭게 하는 가장 주체가 되니까 여러분의 이 120조의 신경세포와 1000억대의 신경세포가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희망의 세포가 120조 개의 역동적인 세포의 활동작용, 1천여 개의 신경혈관이 엄청난 희망의 매각을 터뜨리면서 여러분의 표정이 반해지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는 심리상태로 접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감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 나를 감옥에 온 사람들, 도망 조절하면서 여러분 자신 두고 보자. 나가서 단단히 혼내줄 거야. 이와 같은 남을 원망하는 속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지금 얘기한 전자의 인체, 신체, 정신적인 작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나를 감옥에 가도록 만든 사람은 집에서 편안히 두 발을 벗고, 편안히 잘 벗고, 잘 사시면서, 잘 주무시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내가 감옥에 온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나를 감옥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인해서 나의 이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감옥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휴기를 마칠 기간 동안에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꿨느냐. 이한 감옥에 들어오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나의 그간의 자충우돌을 했던 이 사람이 아주 동쪽들에 가고 자충우돌의 전형적인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무소에 오기 전까지의 그간의 자기의 자충우돌했었던 이 인생 경험담을 멋진 하나의 자서전으로 엮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야기 생각이 되면서 시간을 거부하는 게 아깝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감옥에 들어온 것, 감옥 수행 생활하는 동안에 그간에 나의 자충우돌을 했었던 나의 인생 경험담을 지금 하나의 자서전으로 한번 엮어보자. 내가 책을 못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감옥소에 있는 동안 이상을 해서 출판한 것이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동기호세라는 책이에요. 책. 자,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 지금 들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 시간 후에, 30분 후에 감옥소에 투옥되는 것 이상 엄청난 더 큰 사고나 일이 언제, 어느 누구에게 발생할지 아무도 일어날 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인간의 위대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냐.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뭘 의미한다. 그 사람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신이 준 좋은 선물로서의 작동한다. 성공한 리더들은 역경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역경을 자기의 성공과 도약을 위한 또 다른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위대한 릴레이 관계에 올라올 수 있다. 그 새로운 뜻도 자기의 이 투어 생활을 자기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잘 삼아서 세계적인 대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